2024 강진청자축제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축제장에서 쓴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는 반값 관광까지 더해져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둘, 셋, 당겨주세요. 2024 강진청자축제가 개장식을 시작으로 성대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고려청자가 성행했던 시기에 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과 2m가 넘는 높이의 인형이 어우러진 퍼레이드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정읍에서 여기 한번 동네를 왔다가 청자축제 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팻말을 보고 왔는데 처음으로 이 청자를 본 상태에서 좀 새로워요. 올해 청자축제는 강진의 원래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봄마중 음악회와 청자 달빛 야간 공연, 고려 청자 반값 특별 경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청자 축제 기간부터 진행되는 반값 관광은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족에 한해서 반값 가족 여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청자를 산다든가 여기서 먹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 5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먹고 즐기시고. 행사장 곳곳에는 빙어 잡기와 도자기 만들기, 치즈 만들기 등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겨울로 축제 시기를 옮긴 뒤 강진군 인구의 3배에 달하는 10만 6천여 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했던 강진청자축제. 올해도 겨울 끝자락에 찾아온 제52회 강진청자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강진 고려청자 요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